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의 최윤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진 게임 같습니다. 메디칼 온리가 아니라 메디칼 퍼스트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수남 선생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NGO의 늪으로 한번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한달 전에 AHA의 레이트 브레이킹 트라이얼로 되면서 제가 AHA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온디맨드로 돈으로 주고 사게 35달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샀더니까 핫 디스커션이 일어나니까 이 영어들이 엄청 빨라서 거의 뭐 반은 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 사일런트 이스케미아 또 스테이블 안자이나 정말로 필요한지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커리지라는 아주 용감한 스터디가 있어서 베어메탈 스텐트를 하고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들을 PCI를 하거나 옵티말 메디칼 테라피 이렇게 이제 하는 스터디가 있었고, 한 13년도에 2D 바리 그리고 페임2 FFR 가이드로 2013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00명 정도의 그런 스타디인데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샴 오피를 했습니다. 즉,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가서 NGO를 하는 척 하면서 NGO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죠. 왜 그러냐면 이게 PCR을 한 사람들은 증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PCR을 했다고 하면 이스케미아나 그런 안자이나 심텀들을 많이 이제 덜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케미아가 아직 풀페이퍼는 안 나왔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모탈리티나 MI에서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들은 양군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자이나 릴리프를 보면 PCI 군들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돼 있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PCI가 조금 더 낫고, 리피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PCI가 당연히 높았습니다. 커리지가 2007년도에 이제 했던 4.6년 2,000명 남짓된 그런 스타디들을 보니까 역시 뭐 데스나 MI, 오버랄 서바이벌 이런 것들이 메디칼에 비해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옵티말 메디칼 테라피가 어떤 안자이나 심텀에서는 개선이 있지만,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들한테서는 PCI를 반드시 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 셀렉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3만 5천 명을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2,200명 정도만 랜덤을 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스케미아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냥 약으로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리고 PCI가 완전히 전부 다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리고 이스케믹 버든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스타디입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가 크로스오버, 옵티말 메디컬 테라피를 하려고 했다가 NGO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들을 해보니까는 베어메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DES로 인다이렉트 컴패리전이긴 하지만 역시 DES로 옵티말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해도 이제 OMT가 조금 더 페이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비타 트라이얼은 2018년도에 릴리즈가 됐는데 안자이나 심텀이 이제 좋아진다, PCI 그룹에서. 그러니까는 안자이나 심텀을 맞춰서 이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심텀 프리 정도를 보면 증상을 개선시킨 데는 PCI가 대부분 이렇게 좀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드밀 테스트나 이런 것들로 해서 증상들이 얼마나 좋아지는 봤는데, 이것도 역시 큰 문제가 있습니다. 230명 영국에서 인롤을 했는데 32%가 스타디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디클라인을 해서 스몰 스타디가 되었고, 싱글 베슬의 하일리 셀렉티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롤먼트 어세스를 하고 메디칼 테라피를 육전한 다음에 랜덤을 해서 다시 이제 뭐 AFFR이나 이런 프로시저를 하고 6
6주 정도의 그런 팔로우 페이스를 해서 다시 안자이나 심텀이나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에코 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에코에서 월모션 개선 효과는 PCI 그룹에서 있었지만 엑서사이즈 타임이나 안자이나 스코어 면에서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어서 스테이블 안자이나 PCI는 별로 그렇게 큰 증상 면에서도 샴 오피를 하니까 이제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심텀 자체도 좋아지질 않더라 이렇게 첩첩산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퍼스트 플라시보 컨트롤드에 샴 오피를 한 그런 이제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싱글 베슬이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타임의 그런 증가가 별로 없었다. 한 22초 정도 됐는데 환자들이 480초 정도 뛰었다가 22초를 더 뛰게 이제 된 겁니다. 즉 그 정도 한 8분 정도를 뛰었는데 22초 더 뛴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PCI가 베네피셜 한 건가 그건 아직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작은 스타디고 멀티베슬의 그런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고 안자이나 버든이 낮다. 또 엑서사이즈 타임이 정말로 옵티멀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될 것인가. 또 듀레이션이 6주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네럴라이징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페임2 스타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언플레인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이제 늘리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PCI 그룹에서 했는데 5년 정도 보면 51%의 환자들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했다가 PCI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프랙티컬하게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증상이 있는 OMT를 메디컬 테라피를 하고 증상이 있게 되면 NGO를 이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앞서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이제 그 커리지에 비해서 차등을 뒀죠. 너클리어 핵약 검사를 하거나 스트레스 에코를 하거나 카디악 MRI를 하거나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환자들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 스트레스 이미징을 한 사람들 중에 70% 이상 되는 사람은 CT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드밀 포지티브 나왔는데 레프트 메인 디지즈나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안자이나 증상 면에서는 스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기 위해서 CT를 이제 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고요.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앞서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싱글 베슬이냐 투 베슬이냐 LAD에 먹었느냐 베이스라인 이스케미아가 어느 정도냐 전부 다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이 없이 PCI를 별로 페이버하지는 않았고 나이 연령 뭐 여러 가지 우리 에피데미올로직 스타디들도 PCI 결과에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결과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ACS 환자나 메인 디지즈나 이젝션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는 없지만 PCI가 스테이블 안자인에 있어서는 하드 엔드포인트를 줄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시애틀 퀄리티 오브 라이프 퀘스천웨어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올 때마다 증상이 어떻게 됐느냐 증상 면에서는 안자이나가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인베이시브를 페이버하거나 컨저버티브 처음에는 양쪽에 이제 대등적으로 보이다가 12개월, 36개월 정도로 이렇게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인베이시브를 조금 페이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36개월 가니까 왼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즉 인베이시브를 페이버하는 쪽으로 갔고 처음에 이스케미아 증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NGO를 하게 되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스코어를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결론을 보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증상 자체의 개선점은 있으나 핫 엔드 포인트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래프입니다. 6개월 때에는 인베이시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좋지를 않게 그렇게 보였지만 이게 36개월 가서는 차이가 없었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이버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앞서서 그 보여드렸던 그런 스타디들이나 그래프들도 이게 다이버전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4.5년 정도의 그런 팔로우입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안자이나 4년 듣는다고 해서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대단히 적은 경우고, 그래서 지금은 이스케미아 익스텐드라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걸 본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익스텐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다이버전 될지 아니면 다시 합쳐질지를 좀 봐야 되겠다. 점점 인베이시브한 그런 것들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좀 그래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CT에서나 이런 데서 에리어 스테노시스가 50% 정도라 하더라도 이 블러러블 플락의 럽처로 일어나는 ACS를 절대로 예측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인플레임드 그런 이제 플락이 관찰되거나 우리가 이미징 모달리티가 아직 충분치는 않아서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증상 베이스드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안자이나라고 해서 이런 ACS로 진행하는 플락, 하일리 언스테이블 플락이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지오를 하지 않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라고 하는 그걸로 환자를 설득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프락틱하는 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페임 툴을 살펴보면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가 스타디를 이제 거부하는 율이 처음에는 30% 정도 됐죠. 왜냐면 나는 굉장히 증상이 심한데 그 시술자가 너는 죽지를 않으니까 그 약으로 이제 잘 버텨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기에는 나중이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되는 그런 이제 확률이 많고, 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도 이제 점점점 익스텐전 되고 인롤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임2는 51% 환자가 메디칼로 하다가 이제 NGO로 넘어가는 게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OMT입니다. 우리가 옵티멀 메디칼 테라피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칼 테라피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옵티멀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를 하려면 환자는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고 다섯 가지 평균 4개가 넘는 그런 이제 약들을 먹게 되고, 또 약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기한도 없습니다. 프로롱드한 그런 메디컬 테라피를 해야 되고, 이러한 환자들이 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 보면 아주 스타디를 위한 스타디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약을 아주 잘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얼한 거죠. 90% 이상의 환자들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서 약을 이제 철저히 먹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옵티멀한 게 아니라 아이디얼한 메디컬 테라피가 아닌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면에서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 잠깐만 이제 1분 한 20초 남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흉통이 있는 사람이고 고혈압인데 건진해서 CT를 찍어서 협착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말고 고혈압밖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CT를 찍었더니 판독을 했는데 여기 리전이 한50% 스테노시스인데 자기는 엔지오를 이제 해보고 싶다, 그렇게 좁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15년 4월 달에 엔지오를 했더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일견 너무 괜찮아 보인다 볼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메디컬 테라피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11개월 있다가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서 50%의 스테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하고 스타틴을 이제 로시와스타틴을 줘서 LDL 레벨이 63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컨트롤되고 컴플라이언스가 좋았는데 11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토탈이 된 리전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스테이블 안자이나에 준해서 옵티말 메디컬 테라피를 한 결과가 이렇다면은 저희가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 인베이시브한 그런 것들을 하라 이런 이제 권고가 아니라 적어도 NGO를 이제 해서 판단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디시전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클리니컬 이벤트가 더 심각하게 생기지는 않고 안자이나도 약을 주고 충분히 이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인베이시브한 것을 나중에 해도 큰 사고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하면은 안자이나 심텀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해서 디시전이 공감에 이르는 그런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컨저버티브냐 인베이시브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